이준호 앤드 유나, 취향과 패션이 일치할 때 심장도 함께 뛸까? 이준호와 유나의 팬들은 이들의 개인적인 취향에서부터 패션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조화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세련된 미적 감각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이준호와 유나는 색상과 디자인까지 일치하는 의상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며 마치 스타일을 선택할 때 암묵적인 이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묻고 있습니다. 패션 스타일의 일치는 그들의 마음의 일치도 반영하는 것일까?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준호와 유나는 음악과 예술에 대한 공통된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패션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중 앞에서 아름다운 커플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화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팬들은 취향과 패션이 일치할 때 그들의 마음도 쉽게 일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향과 스타일이 같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공감과 이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준호와 유나의 등장만으로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공공연한 순간들, 레드카펫 이벤트에서부터 우연한 만남에 이르기까지 항상 잠재적인 로맨틱한 관계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통 패션 스타일에서 심장 박동까지 일치할까? 많은 팬들이 이준호와 유나의 패션 스타일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챘으며 심지어 그들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커플룩을 입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두 스타의 마음의 일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 감각도 비슷하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도 같은 박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 인터뷰에서 이준호와 유나는 삶과 패션 모두에서 자유와 창의성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지지하며 그들의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지만 이준호와 유나의 조합은 단순한 외형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함께 취향과 스타일을 공유하는 것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패션에서 감정까지 이준호와 유나는 같은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을까? 화면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이준호와 유나는 패션과 감정의 조화를 이룬 완벽한 커플을 만들어 냅니다. 그들이 함께 등장할 때마다 대중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두 스타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준호와 유나의 스타일과 취향의 유사성은 그들을 연예계에서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로맨스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공통점들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고 심장이 같은 박동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설적인 걸그룹 ENE1, 압도적인 수요로 추가 서울 콘서트 날짜 확정.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전설적인 걸그룹 ENE1야의 다가오는 서울 콘서트의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으며 추가 공연이 확정되었습니다. 8월 12일 YG 엔터테인먼트는 -2024 ENE1 콘서트 웰컴 백인 서울의 추가 공연이 10월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ENE1인 10월 5일과 6일에 예정된 공연에 더해 총 3회의 공연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하며 더 많은 팬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수많은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5일에 시작된 티켓 예매는 4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며 두 날짜 모두 매우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이엔이은야의 재결합을 기념하는 만큼 팬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빌보드, NME와 같은 주요 국제 언론도 이들의 복귀를 조명하며 국내외에서 티켓 경쟁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연 티켓은 8월 21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에서 일반 판매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날짜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티켓 판매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콘서트 이후 이엔이은야는 11월 말 일본 고베 월드홀과 12월 초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룹은 내년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팬들을 만나기 위해 글로벌 투어를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설적인 걸그룹 이엔이은야가 압도적인 팬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 콘서트 일정을 추가했다는 소식은 한국 음악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이 여전히 음악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엔이은야의 서울 콘서트가 매진된 것만으로도 그들의 복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엔이은야는 2009년에 데뷔한 이후 혁신적인 음악 스타일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한국을 넘어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K-POP의 범주를 넘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대중음악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유산이 팬들로 하여금 이엔이은야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이엔이은야의 성공적인 콘서트 매진은 K-POP이라는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이들의 복귀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K-POP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성과를 넘어 이엔이은야 전 세계 팬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이엔이은야의 음악은 언제나 혁신적이었으며 그들의 노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강인함, 독립성, 자존감 등을 주제로 한 그들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여성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이엔이은야 단순한 아이돌 그룹을 넘어선 이유이기도 하며, 그들의 음악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콘서트 추가 일정 발표는 이엔이은야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음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엔이은야의 음악이 단순한 추억의 아이콘으로 남지 않고 현재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복귀 후 어떤 음악적 방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요소입니다. 또한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엔이은야의 추가 콘서트 일정을 확정한 것은 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 창출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K-POP 산업이 팬덤 문화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팬들과의 상호작용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엔이은야의 복귀와 관련된 이번 발표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 간의 교류입니다. 이엔이은야 활동하던 시절, 그들은 현재 많은 K-POP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음악적 성과는 현재의 K-POP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엔이은야 다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세대의 팬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콘서트 추가 발표는 K-POP의 글로벌 확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엔이은야는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룹이며 이들의 복귀는 전 세계 K-POP 밴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가 단순한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자리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K-POP의 글로벌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엔 이은야의 복귀와 이번 콘서트 일정 추가 발표는 그들의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의 음악과 공연을 통해 얻었던 추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살아나며 팬들은 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새기고 새로운 추억을 쌓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귀는 이엔 이은야의 음악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들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엔 이은야의 이번 추가 콘서트 일정 확정은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들의 복귀는 단순히 이엔 이은일란인 그룹의 재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K-POP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엔 이일이 보여준 혁신성과 독창성은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K-POP이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설적인 걸그룹 이엔 이일야의 서울 콘서트 추가 일정 확정은 그들의 음악적 유산과 현재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혁신적인 음악적 접근, 그리고 글로벌 K-POP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 이엔 이일이 어떤 음악적 활동을 펼치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K-POP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들의 복귀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